어느새 지인님이 씨앗을 뿌려서 키운 콩이 이렇게 자랐다고 지난 주말에 나눠주셨는데요. 혹시 파종 영상 못 보셨다면 오른쪽 위에 카드 넣어놓을 테니 한번 보세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어져 이렇게 많은 콩들을 생산해내는 걸 보면 참 신비롭답니다. 우선 콩대의 색상을 선명히 하기 위하여 전자레인지에 넣을 용기에 약간의 소금을 넣어줍니다. 소금을 넣어주면 콩대의 간도 배이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깨끗이 씻어놓은 콩대를 전자레인지 용기에 담아줍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끓인 후 끓인 물을 그릇에 부어줍니다. 저희 집은 1100W 전자레인지여서 2분 돌려주었습니다. 홍대 볶음에 넣어줄 양파와 마늘을 준비합니다. 필요한 분량만큼의 마늘을 준비해줍니다. 양파도 껍질 벗겨 준비해줍니다. 전자레인지에 2분 돌린 콩을 꺼내요. 체에 받쳐 뜨거운 물을 빼줍니다. 찬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헹궈줍니다. 압력솥에 추 돌아가는 소리가 참으로 씩씩합니다. 마늘을 슬라이스 한 후에 씹히는 감이 있게끔 잘게 다져줍니다. 잘게 다진 마늘을 팬에 넣어줍니다. 긴 콩대를 가지런하게 놓은 후에 반으로 잘라 그릇에 담아줍니다. 양파 반 개를 가늘게 잘라줍니다. 마늘이 담긴 팬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둘러줍니다. 달궈진 팬에 마늘을 1분에서 2분 정도 볶아준 후에 볶아놓은 소고기 민스를 4주걱 넣어줍니다. 소고기 민스를 미림과 약간의 소금과 마늘을 넣어서 볶아놓으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썰어놓은 양파를 넣어서 함께 볶아줍니다. 1분 정도 뚜껑을 덮어 익혀줍니다. 뚜껑 열고 소고기 민스와 양파가 잘 섞이도록 주걱으로 잘 저어줍니다. 콩대를 넣은 후에 소고기 민스와 양파를 잘 섞어줍니다. 간장 3스푼을 넣어줍니다.
간장이 재료에 잘 배이도록 골고루 섞어줍니다. 간을 본 후에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보충합니다. 오이스터 소스 한 스푼을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한 스푼을 넣어 잘 섞어줍니다. 마지막 1분 정도는 센 불에 튀긴다는 느낌으로 볶아줍니다. 그릇에 잘 담아냅니다.